네, 안녕하십니까. 88 올림픽 때에 개막식에서 주제곡으로 불렸던 곡이죠. 손에 손잡고, Hand in Hand. 오랜만에 이 곡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네, 먼저 곡을 들으신 다음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로디샵 가지고 하고요. 로디샵을 안 가지고 계신 회원들을 위해서 후반부에는 F키를 가지고 함께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곡도 MR에 맞춰서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리의 작곡가 지오르지오 모로도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고요. 그다음에 톰 위틀록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한글 가사는 저희 나라의 김문환 교수님께서 한글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코리아나 그룹이 이 곡을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히트를 기록한 그런 곡이 되겠죠. 비공식 집계로 보면 뭐 1200만 또는 1700만 장의 그 앨범이 판매되었다는 막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 집계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정도 숫자라는 건 대단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좋은 메시지를 던져준 그런 곡이라 하겠습니다. 손에 손잡고 평화를 다짐하는 그런 노래죠. 저희도 지금 이런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뭉치는 그런 그런 운동이 새로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주군에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전주를 쭉 이렇게 해나가는 막 그런 부분을 가까이 표현하기가 적절치 못해서 만도린으로 했습니다. 만도린으로 먼저 로우 D샵 키가 좀 해보죠. 이런 식으로 만도린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의 주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손에 손잡고죠. 근데 그걸 이제 같은 키로 하면은 저음부에서 하게 되면 이 주제가 전달이 좀잘덜 되는 것 같아서 VA, 8VA, 한 옥탑을 올렸습니다. 한 옥탑 올린 것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R이라고 쓴 부분은 다시 원위치입니다. Return to 원래 포지션으로. 그래서 어디서나 언제나 다시 제 위치로 내려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가면은 다시 손에 손잡고 거기는 8VA 다시 옥타브를 한 옥타브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간주 부분 거기는 다시 원위치로 내려오고요. 제일 밑에 손에 손잡고 다시 나오는 부분에서 또다시 한 옥타브를 올려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변화를 좀 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호에 잘 적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코리아나가 가족 그룹이죠. 남매, 그 다음에 사돈, 막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보컬을 잘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타계하고 안 계십니다만 그 같은 88 올림픽의 개막식의 대표적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이 열창 그리고 또그 굴렁쇠 굴리는 거죠. 이 소년이 나와가지고 굴렁쇠 굴리는 장면. 아주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참큰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년이 지금은 거의 40 중반, 50 사이, 그쯤 됐겠네요. 자, 그러시면, 로우 D샵 키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F키, 로우 D샵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동호인들께서 골고루 가지고 계신 그 키가 F인 것 같아서 F키를 가지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코리아나 그룹이 원래 구라파에서 아주 활동을 잘하고 또 수상도 하고 뭐 이런 그룹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죠. 네, 아리랑 싱어지가 원래 전신입니다. 그래서
88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지금까지도 애창되어지는 곡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리아나가 부른 손에 손잡고 Hand in Hand라는 곡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